사장님 몸 조심하셔야 돼. 저요? 네. 저는 몸이 안 좋아요. 네. 몸이 지금 네. 상당히 안 좋아요. 예. 더구나 내년에 나가는 삼지기 때문에 더안 예. 좋거든요. 예. 네. 우리 삼각집도 같이 마셔야 되는 거고 예. 올해 생일밥도 드시지 마시고요. 예. 삼지기 때문에 너무 너무 안 좋아. 아, 제 생일밥 먹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예. 몸이 생일, 올해는 예. 생일밥 드지 마시고, 몇곡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네. 예. 지금 1월 26일이잖아요. 예, 예, 예. 밑달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 부정 세 군데, 예. 몇 곡을 집에서 끓여 잡수시막 바깥에 나가서 잡수시든지, 아니면 찰떡을 해달라 그서 예. 찰떡을 좀꼭고 씹어 잡수시든지 예. 하셔야 돼요. 사장님좀명 길게 사시려면 찰떡을 드시는 거고. 예. 네. 우리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이제,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삼재풀이, 이제, 필이, 홍수매기 해주시는 게 좋구요. 예. 그리고, 상가집에 가지 마세요. 예. 우리, 이제, 음, 생일집도 가지 마시고, 예식장도 예. 가지 마셔야 돼요. 예. 몸이 상당히 안 좋아. 이제 예. 왜 그러냐 면 그런 걸왜 가지 말라냐면, 성문살이 들어오거든. 성문살이 예. 들어오면 몸이 많이 아파요. 알고 예. 누워서 못 일어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구요. 어, 여기 서른 일곱, 예. 여기 딸내미는 삼신이 예. 돌아앉았어. 예. 아무리 실원관 해도 삼신이 돌아앉았기 때문에 아기가안 갔습니다. 이아기는 삼신을 받으셔야 돼.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신을 받으시는 거는 삼신할머니의 집 빌어서 삼신을 받으셔야 돼, 그거는. 그거는 뭐 구슬 하시던지 아니면 치성을 하시던지 하셔야 돼. 아, 근데 이제 그 사위인의 집에 사위 고모인가 이모인가 이모가 무속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맨날 치동들이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되지도 않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번 난 돌아오는 내년에 한번 시험만 더해고서는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한다고는 했는데 도대체가. 되는 음. 삼인신 그것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음. 아이고. 칠수에 벌전이 좀 있으셔? 딸내미는? 사위가 아, 7성... 몇 살이죠? 사위가 저기, 한살 많아요. 한살더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 띠지, 딸이, 사위는. 딸은. 딸은. 용띠네요? 딸이? 한 살, 아, 범띠구나? 범띠, 네, 예. 서른여덟. 예. 생일은요? 생일은 몰라요, 사위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예. 성이 뭐죠? 유. 유. 유씨 집안이 좀 자손이 기해요. 그렇진 않은데, 그 집에. 그, 칠성에 벌전이 있어요, 이, 예, 저기. 예. 유 씨. 예. 그리고 칠성에 벌전이 있고, 여기 김씨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사장님? 예, 예. 이건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칠성을 받으셔야 돼요? 예. 칠성을 제대로 받으시면 애기를 갖습니다. 여기 아들내미 뭐 경찰 안 됐어요? 공무원 안 됐어요? 직장 다녀요. 직장 된게 아이고 아깝다 이 사주. 예. 이 사주가 지금 예. 어, 친구 때문에 좀 비딱하게 나갔거든. 이 아들내미가. 아, 아내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었는데 예. 뒷받침을 못 해줬던가, 친구 예. 때문에 좀 저기로 했든가 지금 그래요. 돈 버는 기 바쁘니까 직장 되니까. 이 친구가 올해는 머리는 좋거든 근데 능력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지금 좀 주저앉았어요 근데 네. 이 친구는 내년 네. 내년 수에 좀잘 빌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친구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집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저기 꼭 불공원 드려요 사장님네는 절에 다니면서 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 법당에서 빌으셔야 돼 절에 다니셔서 네. 그렇게 빌었는데 효과 없잖아 그렇지 뭐 그냥 절에 가던 지절이나는보 어리셔 해보려면. 집이 평택이요. 평택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비으셔야 돼. 이렇게 예. 저처럼 법당을 이렇게 모시는 데서 이렇게 비으셔야지 딸내미 얘기도 갖고 그리고 집안의 아들도 잘 풀리고 사장님도잘 풀려. 몸안 아프고 그렇거든요. 집사람이 음. 사모님은가몇 살이셔? 무슨 무슨 띠죠 범띠 호랑이 범띠 이 60돌. 60돌 범띠. 예. 어이구, 대단하시네. 성깔이, 보통 성깔이 아니네. 요 예, 대단하시네. 예. 올해, 우리 같은 사주팔자인데, 빌고 살으셔야 돼, 원래. 예. 선무님도. 그렇기 때문에 절에 댕기시는 거고요. 예. 근데 좀, 절보다도 이렇게 인원 쪽으로 좀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 재수를 예. 보고 효과를 봅니다. 예. 이 딸내미는 섬신을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지만, 아기를 지대로 갔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돌아앉았어, 이거는. 예. 삼신 할머니가 돌아앉으면 아무리 실험관 해도, 뭐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이 음. 노력은 엄청 했는데. 시험관이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죠? 네, 그데도안 되고. 삼신 할머니가 돌아앉았으니까 안 되지. 네. 저는 이제 저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장애인이에요. 네, 알아요. 이제 장애인인데, 이제 장애인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년에도 장애인 취업을 해야지 해야 말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는 너무너무 힘들으셔. 예. 사장님 네는주상바람 신바람이 조금 부르셨어. 그래서 예. 그게 좀 많이 바람을 재우셔야 돼. 네. 예. 그래야지만 뭐든지 해결이 돼요. 조상 바람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증산도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증산도라고 저기 옥황상제님 모시는 네. 그런 종교예요. 네. 거기를 제가 이제 몇번 갔거든요. 근데 저하고 딱 맞는 것 같더라고 요 느낌에 갔다 오면 기분도 좋고 거기는 이제 옥황상제님한테 기도드리고 저희 조상님들한테 기도드리는. 종교등이요옥화상장님이요 예, 예. 그게, 사장님, 그런 예. 쪽에는 조금 안 좋은 쪽이고, 사장님. 예.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댕기시려면, 예. 이제, 이렇게 부살집에 우리 같은 집을 댕기셔야 돼. 예. 그래야지 사장님이, 이제, 저기를 하셔. 뭐든지. 근데 거기는 조금, 좀차차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댕기, 모래 댕기셨어? 아니요, 이제 한두달 됐지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조상님들 제해달는 소리 안 하셔? 아 해지요. 거기는 이제 원래 원래 그거 해, 그렇게 하는 저 교회예요, 게 응. 음. 교회예요? 아니, 그니까 도장이라 그래요. 거기는. 응. 음. 증산 도장이라 그래는데 증상 상제님이라 그래요. 상제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미륵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공자님하고 똑같.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에 이제 저기. 신그 그분들이 다 동일한 분이라고 그렇게 교리가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하고 상제님하고 같은 분이고 천지님하고 상제님도 같은 분이고 미륵부처님도 상제님하고는 같은 분 똑같은 분이다. 잘못 다르신 거야. 예. 예. 잘못 다르신 거라고. 오카 상제님이 질높으세요 하나님보다도 예, 미륵부처님보다도 오카 상제님이 질높으신 분이야. 하늘에서신 예. 왕인가. 예. 잘못 알하신 거야. 음. 그분들은 그분들이 말 하시는 거고, 예. 음.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거기로, 댕기고 안 댕기고는 사장님 마음이야. 예. 우리가 뭐 댕기라 말하는 소리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댕기시는 거고, 예.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중풍으로 쓸어서 하는 건데요. 쓰러진 한 (6년) 됐어요 네. (6년) 됐고 이제 지금 이제 병원에 퇴원해 가지고 이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부부관계가 한 (6년간)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없, 없었어요 옆에도 못 오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사장님 몸 조심하셔야 돼 예. 내년에는 더 조심하셔야 돼 내년에는 예. 또 쓰러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나가는 삶태에 몸으로 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에 더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예. 혹시 저희 집사람 하고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문제요? 예. 음, 뭐, 남자 있냐고 물어보시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음, 남자 있냐고 물어신 거는 없어요. 예. 사장님 근데, 몸 생각해 셔서 사모가 그러시는 거 같아요, 사모님이. 예. 먹고 살기도 바빠, 사모님은. 예, 바쁘죠. 예. 근데 무슨 남자로 살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마음 놓.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드리지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마음 놓고 댕기시고 사장님 몸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사모님이. 네. 그러니까 잘저기해 주셔. 행복하게 사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음. 있다면 있다고 얘기 말씀드릴지 네. 알았죠? 네. 내년에 네. 삼자를잘 풀어 주셔. 동지 세고. 예. 네. 그리고 다른 삼신을 받아 주셔야 돼. 예. 네, 삼신 받고. 예. 네, 삼신을 전화 받으셔야 전화 돼. 네. 삼신 할머니가 도로 앉으셨으니까. 삼재 푸는 거 혹시, 저, 딸이 다니는 그, 저, 사위하고, 그 이모님인가, 거기, 그 절에를 다녀요. 그니까 러 이제, 무슨, 그, 이제 스님, 이제, 스님이라 그래야 되나? 뭐야, 이제, 그 무속인 비슷한 거예요. 근데 네. 저를 차려갖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를 엄청 잘 다녀요. 응, 거기서 푸르셔 거기서 푸르라 그래요? 예, 거기서 푸르라 라고 예. 아니, 저, 아니, 아니, 삼재가 아니라 무슨, 뭐라 그랬더라? 칠성 아니, 칠성 칠성한테 비로비로하고 네 그러시면 응. 돼요. 삼재도 네. 그렇고 칠, 칠성도 거기 삼신 받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다 하셔 잘 하보셔. 예. 응. 저는 삼재만 풀으면 되고 네 거기서 풀으시면 돼요. 예. 뭐 사장님이 안 하셔도 뭐 여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뭘아 근데 집사람이 빈덕이 나면 가고 또저기하면안 가고 그래요. 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 석가 타지날 등이나 달고, 가끔 절에 가면 절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엄마도 여기 직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 엄마 나름대로 또 직성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음. 그냥 엄마 저간대로 저가 하셔. 이제 사장님이 또 열심히 다기시면 되지. 근데 제 주위에, 그, 제가 이상하게 눈에 가는 여자가 세 명이 있어요. 근데, 그, 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쓸데없는 짓이요. 예. 지금 이렇게 저가셔고몸아프셔고 여자가 뭔 소용이요? 그니까요. 정신 차리셔, 사장님. 예. 예. 그냥, 가정에만 출신을 하셔. 예. 지금 그 연세에 몸도 안 좋은데, 여자가 뭔 소용이 있어? 예. 어? 예. 그냥 열심히, 그냥 여기 엄마하고 열심히 사셔. 그만하, 지금 몸안 좋은데, 여자하고 만나고 희식 낙낙하셨다고는 이 엄마, 에? 사장님, 구박해. 아, 지금도 구박 엄청 받고 있어요. 에, 구박. 그런 여자야지, 눈 돌리니까 저기라지. 정신 좀 차려. 예. 뭔 여자야, 몸도 그렇게 안 좋은데, 풍화에서 저 가는데. 예. 정신 좀 차려. 더 쓰러지면, 진짜 안 보면 어떡할 거야, 엄마가. 그만하다, 그래도 밥은 차려주고, 그래도 빨래는 네. 해주잖아. 아니, 근데 이제, 지, 저희 집사람은 언제 이렇게 화합이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빠가 잘 해야지 화합이 되지. 응? 어? 예, 아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왜 잘못한 게 없어? 젊었을 때도 맨 여자만 보면 그냥 저기 있구만 뭘 그려. 바람 많이 폈구만 뭘. 어? 예. 바람 많이 폈으니까 엄마가 지금, 아빠의 질려서 꼴비시니까 지금 안 쳐다보는 거 아뇨.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잘해, 엄마했지 예. 한 번만 받아볼게, 자꾸. 예, ]잖아요. 받으셔. 예. 그... 정신 차려, 좀, 아빠. 예. 예, 알았습니다. 응. 예. 그래도, 누구만이라도, 저가지, 지금 몸 그렇게 갖고 젊었을 때, 띵가띵가, 저기, 다른 여자들과 많이 놀다가, 지금, 이렇게, 몸이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아직도 여자를 쳐다본다면, 말이 돼? 예. 마음 좀 잡으셔. 예. 알았죠? 그러니까, 엄마 가지 저기 봐, 아빠같이 신경도 안 쓰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지? 응 예. 응? 안 그래? 예 젊었을 때 많이 속을 쓰겠잖아 예 자꾸 전화하고 있어 응 알았죠? 예 정신 차리셔 예 네, 만나셨습니다 잘 하셔 예 근데 저 내년에 저 이제 취업은 하긴 또 해야 될것 같은데 몸 챙기시라고 예, 8시간짜리 말고 네. 4시간짜리 하려고 네 그건 알아서 하셔 몸 네. 챙겨가면서 잘 하셔 네. 직장은 잘 다닐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아빠 하기 나름이야 예. 여자들한테 눈 돌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떼셔 조심히 가셔 예 엄마 찌그렇고 잘해 예늘 저기 봐더 연세 드셔갖고 저기 구박 안 당하기 전에 구박상하지 뭐 알았죠? 네 조심하셔 네.